그럼 여기다가 두부 좀 넣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하셔도 돼요. 네, 네, 네. 두부는 오래 저으면 부서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 파. 썰은 거 위에 넣어주시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익지 않아도 다 드실 수 있는 거라서 홍고추 넣어주시고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항상 이 마늘은 나중에 넣으시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해야지 그 향이 날아가지 않아서 예 좋습니다. 아이고 색이 환상적이에요, 그죠? 노란 콩나물에 실파에 자 까나리 액젓 넣고 액젓. 아, 까나리 액젓을 예. 마지막에 넣는 게 이게 비결이거든요. 저기 죄송한데 이게 네. 지금 간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우선 사실은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간을, 간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뜨거운 데다가 자, 집에서 엄마들 이렇게, 어머님들 이렇게 드신다고요. 그럼 뜨거운 쉬워요. 게 입에 닿으면 감각을 잃어요. 그래서 싱거운지 짠지를 몰라요. 이게 뜨거우니까. 그래서 다른 맛보기 접시를 이용하셔서 그럼 이렇게 넣으면 이게 차가우니까 이렇게 좀 식잖아요. 네. 그 요거 갖고 맛을 보셔야지 싱거우면 이렇게 넣고 딱 되지 이걸 뜨거운 걸 넣으면 이걸 하면 이러면서 그냥 입 뒤고 이런 예. 요거 한번 드셔 보세요. 아, 제가 간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먹으면 감동할 텐데 제가. 아니, 그냥 한번 보셔야 돼요. 싱거워요? 딱 좋은데 소금 조금만 예, 소금 네, 조금만 넣을게요. 네. 왜냐하면 싱거운 거는 고칠 수 있어도 짠 거는 못 고치거든요. 맞습니다. 조금 싱거운 거는 본인의 식성에 따라 소금이나 뭐 이런 걸 넣으셔도 되지만 네. 너무 음식이 싱거우면 맛이 덜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좀 떠볼까요? 떠볼까요? 예. 아 정말 빨리 완성이 됐습니다. 네네. 제가 그러면은 여기 이거 저 앞으로 옮긴 다음에 제가 옮겨드릴게요. 예. 자, 한번 옮긴 다음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멋있겠다, 진짜. 모시조개가 국물이 굉장히 시원해서 예 정말? 담아볼게요. 이거 오늘 조개가 아주 출세했어요. 아~ 가만히 조개하고 콩나물하고 이게 네. 젓국으로 간을 해서 두부도 예 있군요. 두부 좋죠. 이제 두부를 드시면은 술 숙취에도 좋고 이거는 꼭 요때 아니래도 네. 숙취 해소에도 굉장히 좋아요. 두부 콩나물 그죠? 북어국에도 넣고. 근사해요. 자, 근사합니다. 아, 정말 근사한데요. 네. 자, 정말 그 국물이 아주 뽀얗게 우러난, 그리고 단백질, 무기질이 영양성분이 정말, 그리고 숙취해소에 너무 좋은, 자, 모시조개탕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예. 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만드는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드는 비결이 액젓을 마지막에 쓴다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렇다면 메밀, 자, 막국수, 쟁반 막국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예. 자, 메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 우선 메밀. 국수부터 삶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게 국수 삶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 불 좀 조금만 옮겨주신, 그럴까요? 예, 예, 예. 올려주시고. 네. 여기 메밀이네요, 선생님. 예, 메밀인데요. 네. 생면으로 쓰셔도 되고, 네. 아니면 건조한 것도 쓰셔도 되거든요. 네. 이거는 우선 국수가 삶아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이걸 먼저 삶겠습니다. 네. 보통 이게 국수를 삶을 때는요, 네. 면 같은 거 삶을 때는 재료에 네. 3배에서 5, 5배 정도 되는 넉넉한 물에다가 넣으셔야지 온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국수가 잘 삶아져요. 물을 넉넉하게 큰 예, 예. 네. 그래서 여기다가 냄비에다가. 소금을 조금만 넣으시고 소금 끓는 넣고요. 물에다가 네. 예, 소금을 넣으시고 넣고. 국수를 이렇게 털어서 넣으셔야지 이게 엉기지가 않거든요. 예,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네. 넉넉한 물에다 넣어서 해주셔야지 이게 풀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저기 물이 많아야지 열에 전도가 빨리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물 양을 먼저, 많이 잡는 겁니다. 예, 예. 네. 한 3배에서 5배 정도 재료에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휘 저어주셔야지 이게 달라붙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끓여주시고 네. 그동안에 이제 저희는 그 부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달걀부터 예. 한번 요거 예. 지금 예. 달걀은요 삶으셔서 네. 조금 이제 모양을 내줄 거라서 뭐 이렇게 절단기가 있으면 잘라주세요. 예, 네. 이렇게 집에서 그냥 이렇게 칼로 예, 칼로 해주셔도 네. 되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네. 여기 들어가는 부재료는 꼭 여기 게 아니래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 쓰시는 대로 식성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썰으세요. 또 굵직굵직하게 썰으셔도 되고 너무 잔잔하면 또 씹히는 맛이 파프리카를. 적으니까 네. 예,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해주셔서 네. 저 요거를 좀 길쭉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반을 갈라주세요. 한 6cm. 그래서 담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담을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자른 면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야 이게 보기가 좋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걸 반 잘라서 하시려면 더 힘들으니까 그냥 큰 상태로 한 6cm 정도로 이렇게 예, 굵직굵직하게 잘라서 반을 갈라서 그 칼 자은 자른 면이 이렇게 색깔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 메밀을 이게 삶을 때는 예, 찬물을 옆에서 찬물을 예, 넣어줘야 되죠. 찬물을 한 번만 넣어주시는데 그래야지 이게 퍼지지 않고 잘 되거든요. 예, 예. 자, 찬물을 넣는 이유는요. 이게 온도가 내려가서 찬물이 예. 들어가면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끌어올리면서 더 부드럽게 삶아져요. 꼬들꼬들해지고. 예, 꼬들꼬들해지고 예, 예. 온도가 떨어지니까 해서 아, 이렇게 한 중간에 번만 더 끌어올릴 때 찬물을 예. 넣습니다. 그다음에 깻잎은요. 깻잎도요. 그냥 이렇게 반 너무 기르면은 하기 힘들으니까 예. 반 정도 갈르셔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썰어주시면 요거는 그냥 송송송송 위에다 얹어줄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배도 좀 이게 막국수 다니면 시원한 맛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배도 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네. 예. 배도 그냥 채 썰으세요. 이런 식으로 채 썰으셔서 예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반 정도 잘라서 요것도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전체적으로 네. 담으실 적에 요 잘라진 부분이 올라오면 좋고 그다음에 감도 예 네. 감도 뭐 요새 그 제철 과일을 이용하시면은 네. 좋으니까 요런 네. 식으로 해서 요거는 네.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길이가 단감이 막 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하셔서 좀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여기 당근과 예. 오이가 있습니다. 예, 오이는요 네. 어떻게 썰으시냐면 반을 갈르세요. 네. 갈르셔서 여기 씨가 아무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씨 부분을 네. 이렇게 빼내시고 물이 많이 예, 나오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을 갈르셔서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썰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크기가 이런 크기가 되거든요. 일자하게 예, 네. 예. 너무 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썰으셔도 되고. 네. 해서 오이도 좀 썰어서 놔주시고 오이도 준비하고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국수가 그동안에 네. 다 삶아졌는데 울던 국수부터 건져서 물에다 한번 헹궈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물에다가 자. 국수를 아, 예, 조금 예 물 좀 건져주시겠어요? 예 건져서 얼른 요거는 참기름하고 또 비벼놔야지 불치를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래 놓으면 굉장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한 것까지 차게 먹어야 되니까. 자, 요 옆에다 준비해 놨습니다. 예. 요거를. 아주 아유, 색깔이 탱탱하네요. 아, 요렇게 삶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 그리고 부드럽고 아주 좋은데 네. 요거를 이제 채에다 한 번만 네. 밭을 그릇 좀 주시겠어요? 네. 예. 채하고 밑에 채 하나 더 주세요. 예. 그래서 물기가 쭉 빼줘야 되는데 그렇죠. 요건 이제 나중에 그냥 먹으면 이게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여기다 참기름하고 넣어서 예, 비벼주시는데 네.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아, 요거를 네. 주셔서 만일에 이게 기르면 잘라주셔도 돼요. 근데 네. 또 이제 우리가 길게 또 먹는 맛도 있으니까 네. 자, 메밀에다가 참기름하고 그다음에 깨소금하고 넣으셔서 요거를 한번 비벼주세요. 미리 예, 예. 이렇게 놔야지 이게 불치가 네, 네. 않거든요. 자기들끼리 네. 예,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겉표면을 코팅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참기름이 그러면 지네들이 좀 시간이 이거 나머지 예. 부재료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도 불치 않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래서 네. 이제 기름기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양념장이 예. 의외로 예, 예,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